네, 오늘 뉴스원 2024년도 6월 30자 기사인데요. 한국 관광 욕먹이는 강제 쇼핑 그만, 방한 덤핑 관광 여행사 막는다라는 기사입니다. 중 방한객 200만 명이 넘어 외국인 방한 3명 중 1명, 여행사 대상 제로피 투어, 쇼핑 강매 등 처벌 기준 세분화. 문화체육부 관광부가 방한 관광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덤핑 관광 등 불합리한 관광 형태를 적극적으로 살피고 막는다. 덤핑 관광은 여행사가 과도하게 낮은 가격에 방한 여행객을 유치한 뒤에 국내에 왔을 때 쇼핑을 강요해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이다. 문체부는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업무 시행 지침을 개정해서 제9조 6항에 여행업 공정질서 문란을 행위에 대한 세분화된 위험과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전자관리 시스템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점검 기준을 규정하는 등 여행업 공정지수를 확립하겠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잘한 것이죠. 중국인 방한객은 올해 6월 이미 작년 연간 수치인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 4대 관광객의 30%를 차지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단체 관광 비자로 입국한 관광객들 기준은 10%를 넘어 코로나 19 이전에 2019년도에 12% 수준에 근접했다. 문체부는 중국 전담 여행사 업무 시행 지침을 만들고 여행업 공정질서 문란 3대 유형을 세분화한 바 있다. 수익구조 분기별 점검 등을 통해 저가 관광 행정처분 추진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단체 관광에서의 도시적인 덤핑 관광과 쇼핑 강매 등으로 인한 방한객 불만 요인이 꾸준히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 관광 이미지 해소를 막기 위해 나섰다. 앞서 4월에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 단체 관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 기반도 쇼핑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 여행사에 대한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을 시행하고 같은 업체의 명의 대여의 사유로 추가 지정 취소 처분을 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 한국 여행업 협회의 협회로부터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건의서를 받고 6월까지 현장과 법조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중국 전담 여행사 업무 시행 지침에 여행업 질서 문란 3대 유형을 세분화 규정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3대 유형은 중국 승객사로부터 지상 경비를 받지 않은 경우, 제로피 투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요한 경우, 관광 통역 안내사를 대상으로 정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통역사는 자기가 커미션을 가지고 해결하라 이런 거죠. 문체부는 앞으로 3대 유형에 해당하고 여행업의 공정지수를 어렵히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적발된 건수에 따라 차등 처분한다. 중국 전담 여행사가 문체부 전자관리 시스템에 보고한 수익구조도 분기별로 점검해 쇼핑 수수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수익구조의 합리성이 낮은 경우 저가 관광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및 면세점과 협력하여 중국 단체 관광객을 인솔해 면세점을 방문하는 여행사 전담 여행사 지정 여부도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7월 12일 기존 전담 여행사를 대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에 현행 215개 전담 여행사 대상으로 갱신 심사, 8월에 신규 전담 여행사 신청도 추진한다. 특히 지역 관광 활성화 전문 특화 업체의 경우 상품의 참신성 부분에 가점을 부여해 단체 관광 상품을 다변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업체가 중국 단체 관광 시장에 진입하도록 촉진할 예정이다. 문체부 방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개정 지침의 시행으로 공정한 여행업 질서를 유지하고 방한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국내나 국외에서 너무 값싸게 해외에서 혹은 국내에서 관광여행객을 모은 다음에 현지에 도착하여서는 특정 쇼핑몰과 연합하여 물건을 구매하게 하여 이득을 남기는 이 짓은 국가망신이며 국내 국외 관광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누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며 다음에는 그 나라 관광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이런 영업을 하는 여행사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처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뉴스1 2024년도 6월 3일자 기사로
한국 관광 욕먹이는 강제 쇼핑 그만, 방한 덤핑 관광, 여행사 막는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